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퇴근을 해서 방금 전에 집에 왔는데 알고 지내는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구형 노트북을 맡기고 갔어요. 가방만 봐도 정말 옛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 컴퓨터 좀 만지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을 비슷하게 많이 경험할 거예요. 평소 때는 자주 연락이 없다가 컴퓨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만 연락하는 주변 사람들. 저도 방금 전에 퇴근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쪽에 SSD 넣어놨으니까 업그레이드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해주기... 오랜만에 봐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는 흔쾌히 당연하죠. 업그레이드 얼마든지 전 좋아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전 언제나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럼 일단은 이게 얼마나 옛날 건지 한번 봐야겠죠. 이쪽에 노트북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뒷면을 보면 이야, 2011년도산 노트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양을 대충 보면 일단은 코어 i5 모델이니까 옛날 모델이긴 해도 SSD로만 바꿔주면 충분히 지금도 쓸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아답터 스펙은 19V에 4.74A. 일단 아답터를 꽂아주고요. 와,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내 얼굴이나 내 몸이 이렇게 다 비치는 패널을 글레어 패널이라고 하죠. 저는 일단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느렸길래 저한테 SSD를 부탁을 했을까? 전원 ON. 윈도우 시작 중. 요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도 있을까?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죠. 자, 이때쯤이면 슬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우, 내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 저는 돈, 아니 인맥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HDD에서 SSD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노트북은 위에가 유광으로 된 상판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기스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스가 나지 않게 이렇게 수건을 한 장 깔아주고 위에 올려준 다음에 노트북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HDD 메모리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나사 하나를 풀어줘요. 이게 옛날 노트북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SSD 바꾸기는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잡고 열어주면 겉에는 이렇게, 안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램을 보면은 램을 끼울 수 있는 자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뭔지 이거 뭐야? 일단 휴지로라도 좀 닦아주고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건 4기가 메모리가 끼워져 있네요. 4기가짜리 메모리를 하나 더 달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DDR4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는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아주 기본적인 사무 용도로만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HDD에서 SSD만 교체를 해도 진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고무를 잡고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SATA 케이블이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빼면 빼져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HDD는 그 옛날 삼성하드 500기가짜리 모델이네요. 그 옛날 삼성하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삼성하드가 왜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SSD에 집중을 하기 위한 삼성의 생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업그레이드를 부탁한 이 SSD를 개봉해서 SSD는 뭘 사냐고 물어보길래 어차피 이 노트북에는 좋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240기가에서 250기가짜리 중에서 그냥 제일 싼 걸 사라고 말해줬어요. 이 모델이 택배비까지 3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빼놨던 이 고무로 된 거에다가 SSD를 다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대로 들어있던 대로 SATA 케이블을 연결해주고요. 원래 자리에 그대로 고정을 해줘요. 넣어주고 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 전에 있던 이 HDD에서 SSD로 교체 완료됐죠. 다시 뚜껑을 닫아줘요. 그리고 풀러놨던 나사 하나를 다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죠. 랜선이랑 파워를 연결해주고요. 다시 열어서 전원을 켜서 SSD가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F2번 아니면 델리트 키 둘 중 하나를 연타하면 자, 이렇게 바이오스로 들어와졌죠. 이쪽에 있는 시스 인포에 SATA 1 포트를 보면은 CT240BX500 이렇게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던 모델이라 메인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동으로 정품 인증이 될 거예요. 윈도우를 깔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방금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고요. 역시 이게 오래된 노트북이다 보니까 아답터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을 해도 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만큼 연로하신 노트북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로한 노트북이지만 이쪽에 있는 HDD에서 SSD로 교체를 했으니까 과연 얼마나 빨라졌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종료를 하고 다시 파워 온.
엄청 빨리 켜져서 인터넷을 바로 실행해도 자, 떴습니다. 아까 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SSD로 교체하기 전에 이 하드디스크를 달았을 때 속도를 비교해보면 이 노트북을 하드디스크 상태에서 쓰고 계셨던 분은 아마 엄청난 인내력의 소유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화 팬인가? 업그레이드가 끝난 노트북은 다시 아까 전에 가방에 넣어주고요. 아답터도 넣어주고요. 모든 업그레이드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구형 노트북에 SSD를 바꿔주면 과연 얼만큼 빨라질까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하하. 전용 AS 기사가 되는 건 덤이지만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터넷도 연결해주고 바탕화면이 뜨자마자 인터넷이 얼마나 빨리 뜨는지 한번 볼게요. 와, 세상에, 아직도 바탕화면이 안 떴어. 요즘에 나오는 최신 컴퓨터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옛날 컴퓨터를 보니까 정말 반갑긴 반가운데 저는 이게 2011년도 모델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마 펜티엄 모델을 쓰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와, 내가 어떻게 HDD 모델을 그때 당시에 펜티엄 모델을 어떻게 썼지?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와, 이거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는데? 아니, 언제 돼 이거? 와, 떴다. 역시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알약이 있더라고요. 알약 있고요.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지금 떴어. 인터넷을 한번 클릭해보면 자, 뜨나? 전 분명히 이쪽에 인터넷 눌렀어요, 아까 전에. 인터넷 떴다. 자, 과연 페이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자, 페이지를 보여줘. 힘내. 할 수 있어, 너는. 2011년산 노트북. 넌 할 수 있어. 자, 네이버가 뜬 것 같지만 아직 다 뜬 건 아니에요. 스크롤 가능? 야, 지금 떴어요, 여러분. 와, 저한테 SSD 업그레이드를 왜 부탁했는지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아요.